민호팀에서 네 번째 주자 모시도록 하겠습니다. 자, 누굽니까? 잘했어, 잘했어. 잘하고 있죠? 아, 뭐, 다들 우리 이대로 진짜 잘했어. 자, 네 번째 주자 누굽니까? 응당! 1등 며느리감 나갑니다. 응당! 며느리감 해보고 싶어요. 자, 아직 유닛 멤버 한 팀 남아있고요. 네, 저 남아있고. 그리고 일민 씨 남아있고, 지현 씨 남아있고, 상도 씨 남아있습니다. 아버님이 나를 지목해라 라고 얘기하고 자, 계시고. 출발하세요. 상도 씨. 가세요, 가세요. 아까 미처 못했던 네, 이런 모습들도 좀 보여드리고. 누가? 누굽니까? 아, 왜 이렇게 부끄럽지? 네, 원래 그런 사람 아니잖아요. 예, 예. 어, 아버님 앞에서 약간 부끄부끄. 네. 자. 박지현 누나. 어? 진짜? 네. 박지현 누나. 어? 진짜? 네. 박지현, 박지현. 네. 사촌 형도 깜짝 놀랐습니다. 예. 인간 선배님이면 기분 좋게 나갑니다. 어, 그렇지. 예. 옷 색깔이 비슷하네. 그러게, 옷 색깔이 비슷한 게 품인 것 같아요. 어? 핫플루? 아, 지현 씨 왜 뽑았어요? 왜 하필이면 또 지현 씨를 뽑았어요? 태연이가 뽑으래요. 태연이가 뒤에서 다 진두지휘하는 아, 포트가시처럼 진두지휘하는 거예요. 자, 본격적으로 그러면 네. 선곡을 들어보죠, 우리가. 은근이야, 어떤 노래입니까? 네, 또 오늘 또 아버님들을 이렇게 모시고 네. 왔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전국에 계신 우리 아버님분들이 네. 항상 일하느라 가정 돌보느라 고생 많으시잖아요. 네, 네, 네. 그래서 수고했어요 오늘도 라는 말을 해드리고 싶어서 우리 태연이 왜요? 저! 네, 지금 이미지 메이킹하고 있는 네. 아니 목소리가 태연이... 목소리가 원래 지금 방금 본인 왜요? 목소리 나왔잖아요. 제 목소리잖아요. 아, 지금 네. 수고했어요 오늘도만 저희가 좀 다시 들어볼 수 있을까요? 네. 수고했어요 오늘도 라는 우리 태연이 양의 노래를 준비했습니다. 어머 진짜? 네. 야 태연이 양의 노래 신곡 수고했어요 오늘도 예. 자 지현 씨는 선곡이 어떻게 되죠? 저는 오늘 굉장히 이렇게 사랑이 넘치는 네. 특집이기 때문에 네. 저는 주현미 선생님의 러브레터 러브레터 발음이 너무 좋네 러브레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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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러브 되게 구수하다. 자 누가 먼저 할까요? 지금 성공이 제발 우리 한 번만 앞에 좀 하게 해주십시오. 왜요? 지금 너무 계속 앞만 이겨요. 아, 그러면 네. 아버님들 의견을 좀 그래, 물어봐주세요. 네. 자 아버님, 성공이 좋은지 후공이 좋은지 네, 우리 상도 아버님이 좀 부탁을 좀 은간양에게 우리가 좀 성공 강하나 양보하지. 아, 네 아버님.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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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버님 얘기하니까 뭐 다르지 않아. 원래 이렇게 바꿔주는 친구가 아닌데 아버님도 너무 태연하게 강하나 양보하지. 자 그러면 선곡은 박지현 씨부터. 네네. 네, 좋습니다. 아 좋아요. 예. 르브레터 가자이. 아 르브레터 가자. 가자. 저렇게. 예. 가자 박지현. 헐. 상큼해라.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남자가 부르니까 되게 색다르네요.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아, 얄미운 사랑. 오, 누구한테 편지 있을까요? 낯설은 이름에 깜짝 놀랐죠. 바로 당신이군요. 누가 볼까 숨을 멈추고 몰래 읽어봅니다. 너무나서 보는 거 아니에요.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읽어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I love you,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그래, 나랑 딱이야. 너랑 나랑 딱이잖아. 구름에 달빛 가린 캄캄한 밤에 나 홀로 잠 못 들어요. 당신 앞에 자신이 없어 몰래 편지를 써요. 사랑해 까막눈인데 내가 왜 이럴까. 몰라요 나도 몰라요. 울고만 싶어. 아무리 써봐도 자꾸만 보아도 뭔가 빠졌어.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그 한마디가 얄미운 사랑. 오, 뭐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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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야. 자, 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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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점수. 점수 92점. 우리 점수 안 나왔는데. 결국에는 그래, 러브레터는 누구한테 가는 거였습니까? 아, 저희 형님한테. 아, 형한테. 저희 형이 네. 다 다음 주에 이제 결혼을 하거든요. 아, 정말요? 그래, 우리 김다룬 형님께서 결혼을 다음 주에 결혼을 한대요. 그래서 여기 가까이 오세요. 가까이, 예, 여기 이쪽으로 가까이 오실게요. 어, 지금 러브레터를 네. 전달했는데 직접 쓰신 것 같은데. 네네네네. 아. 형 결혼 축하해. 행복하게 잘 살아. 지연이가 진심을 담아서 형의 결혼을 축하하는 마음으로. 네, 예, 그래서 그날은 편지를. 축가를 못 부른다고 그래서 오늘 대신 부른 건가요? 어떻게? 네. 아, 진짜요? 네. 그날 아, 잠깐만. 죄송해요. 진짜? 진짜? 그냥 한 말인데. 아, 그날 콘서트가 있었어요. 콘서트예요? 아, 주말이다. 네, 콘서트니까. 아. 그래서 그날 못 가게 됐습니다. 네. 그러면 우리가 이 영상을 그날 틀죠. 그래. 네. 자, 우리 축하 한번 해드리자. 네. 예, 예. 미리. 결혼 축하합니다. 결혼 축하합니다. 하연씨. 사랑하는 다룬이. 생일 축하합니다. 다룬씨, 결혼! 결혼 축하드려요. 행복하게 사세요. 그 신부님께 또 우리 한 말씀 할 수 있는 기회를 드릴게요. 네, 이거는 무조건 평생 남아요. 이건 평생 남아. 아주 아주 설레는 날. 설렌다. 자기야. 어? 자기야. 안지야. 자기야래. 결혼 일주일 남았는데 서울 와가지고 이렇게 녹화한다고 집에서 결혼식 준비도 못 도와주고 혼자 고생시키는 것 같아서 너무 마음이 안 좋네. 다이어트 한다고 고생도 많은데 끝나고 신혼여행 가서 맛있는 거 많이 먹고 우리 행복하게 맞아, 잘 맞아. 살자. 사랑해. 아이다, 여러분. 저희 분 그리고 민호 씨도 우리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결혼 축하드립니다. 결혼 축하드립니다. 네. 행복하세요. 축하드립니다. 잠시만요. 근데 노래 점수가 어떻게 됐죠? 지금 제가 기억이 98. 안 나요. 92점. 98점이에요. 92점 내가 봤어요. 자, 92점. 자, 좋습니다. 자, 자리를 보시겠습니다. 노래방 잘못된 거 아니야? 이거 왜 이래? 난 잘못된 거 같아. 그러니까. 자, 은간 양은 우리 오늘 아버님을 위한 노래를 부르겠다. 네, 아버님들 수고하셨습니다. 오늘도. 왜 안 받았어요? 아, 죄송해요. 동주님이 너무 좋아해요. 아. 예, 동주님이 너무 좋아해요. 예, 예. 자, 갑니다. 수고했어요, 화이팅! 오늘도. 하나, 둘, 셋, 넷. 은가 화이팅! 은가. 아유. 꽃 중에 꽃 제일 예쁜 꽃 제일 예쁜 사람 꽃을 아시나요? 웃을 땐 피었다가 눈물에 지고 마는 각양각색 향기 사람 꽃 힘들다 지친단 말은 참
힘을 내요. 힘을 내, 오케이? 그래. 다 잘 될 거야. 어깨를 활짝 펴고. 하하하 호호호. 시작! 힘을 내! 하하하 호호호. 힘을 내! 좋아요. 큰 소리로 웃어봅시다. 모시고 힘을 내! 하이. 힘을 내! 칠순잔치입니다. 네. 꽃 중에 꽃 제일 예쁜 꽃 사랑꽃을 아시나요? 약간 동무단 느낌이에요. 눈물에 지고 마는 각양각색 향기 사람꽃 힘들다 지친단 말은 잠시만 내려놓고 잘 될 거야 다 잘 될 거야 93점 인생이면 1승 가져가고 아 이거 좀 심각한데요. 잘한다. 괜찮아. 너 오늘 2패야? 네. 네. 아버님들 모시고 뭐 하는 거예요? 네, 잘 모르겠습니다. 가정의 달에 맞아. 네, 약간 죄송스럽다. 너무 우리가 계속 이기니까 이건 죄송스럽네. 이건 이건 아니다, 그치? 야, 가은아. 왜 그랬어? 예? 왜 그랬어? 언니, 우리 팀이에요. 언니, 소고기 안 먹고 싶은데. X세대, Y세대, Z세대까지 세대 대표 주자들의 노래 전쟁이 시작된다. 들어와. 꿈의 무대를 향한 1054 여자들의 도전! 쇼퀸이 될 사람은 오직 한 명! 그 자리를 차지할 방구석 퀸은 누가 될 것인가? 2023년 6월 대한민국 여성들이여 쇼퀸하라!